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22 WK리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창녕 WFC와 수원 FC미민의 19라운드 경기.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그리고 김철훈 감독이 이끄는 창녕 WFC의 라인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골키퍼, 서민아, 이나리, 김소영, 윤희선, 이지민, 사와코, 이미은, 김세영, 이내즈, 나나세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이에 맞서는 박기령 감독이 이끄는 수원FC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김두리, 최소미, 이희진, 이은미, 송재은, 권은솜, 지소연, 김윤지, 추효주, 메바의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창녕 WFC 같은 경우는 나나세 선수가 오늘 이 주장 완장을 찼는데요. 그전까지는 이 박지영 선수가 이 주장 역할을 했었죠. 이 용병으로서 한 팀의 주장을 맡는다. 이 팀의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텝이 이 나나세 선수를 얼마나 믿는지를 이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긴장되는 순간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수원 FC미민이 위치해 있습니다. 곧바로 앞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지금은 경기 시작한 지 10초 만에 옵사이드가 나왔습니다. 네. 뒤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희진 주고받는 패스. 이 창녕 WFC의 이내지 선수 최근에 이 골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연결됐고요.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슈팅 지소연 선수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은미가 손을 들었고요. 하지만 지소연이 한 번에 오른발로 그리고 오른쪽 나갔어요. 김경희 김윤지의 세도. 하지만 김경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패스의 정확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은미의 오버래핑. 뒤쪽에 패스 미스. 지금 패스 이내즈에게 연결됐습니다. 이내즈 오른쪽에서 돌파. 세 명의 수비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창녕의 이내즈 오른쪽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마지막 최소미 손 FC 위민 최소미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내지 선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한번 접었고요. 여기서 메바이가 지소연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이미은의 수비. 다시 한번 김윤지 뒤적 컷백. 선수가 없습니다. 가슴 트래핑 한번 접고 왼발 슛 김경희가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지소연. FC미민은 오른쪽에서의 공격이 정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 지소연 선수, 방금은 추효주 선수, 그리고 김윤지 선수까지 합세하면서 이 점차 이 창녕 WFC의 수비진을 벗겨내려고 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골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뒤쪽에 권은솜 이번엔 앞쪽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지소연 오른발 들어갔어요. 지소연 전반 19분 지소연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소연 선수 지금 WK리그 복귀 후에 3경기 3골을 터뜨렸습니다. 수원 FC 위민의 에이스 지소연 이번 시즌 3번째 골 3경기 3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이 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쪽 원터치 패스 그리고 수비의 클리어링. 이내재 백패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추효주가 오른쪽 김두리 오른발 슈팅 막았어요. 김경희가 한 차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김두리의 강력한 오른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을 지켜냈고요.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앞쪽 그리고 여기서 주여주 오른발 막았어요. 창녕 WFC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헤딩으로 연결했고요. 나나세의 왼쪽 돌파. 나나세 왼발로 컷백 그리고 이내즈 잡았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창녕 WFC
박스 안쪽 전반전 이 최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창녕 WFC 아, 지금까지의 최고의 기회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앞쪽에서 이번엔 왼쪽 오른발로 그대로 헤더 임팩트가 아쉬웠습니다. 나나세 헤더 오 지금은 한 30m를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추여줘요. 앞쪽으로 공이 뒤쪽으로 흘렀고요. 지소연이 있습니다. 지소연 오른쪽 지소연의 돌파 주심의 휘슬 위민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이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지소연과 이은미 두 명의 선수 주심의 휘슬 지소연 가볍게 그리고 오른발 슛 들어왔어. 네바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 강력한 오른발 대포의 슈팅으로 창녕 WFC의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이게 봤고요. 수원 FC 위민 추여주요 중앙쪽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 2대0으로 손 FC 위민이 앞서 있고요. 이 지소연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또 이제 메바이 선수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수원 FC 위민 화면 오른쪽에 보라색 유니폼의 창녕 WFC가 위치해 있습니다. 홍재은 왼쪽에 길게 봅니다. 왼쪽에서의 돌파 한번 흔들어주고 지소연 골키퍼 김경희 마무리를 했고 수원 FC 위민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송재은 선수가 빠지고 전은하 선수가 후반 56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은하 선수 올 시즌 5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반대편 이음이 권은솜 그리고 왼쪽 지소연 공을 뺏어냈습니다. 지소연 아크쪽 지소연 선수 지금 수비수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여기서 마지막에 추여주 마지막에 살짝 미끄러지면서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공을 뺏겼습니다. 지소연 오른쪽 추여주를 바라봤지만 중간에 막혔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왼발 슈팅 막았어요. 다시 한번 김경희 골키퍼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경희 추효주 선수와 전은하 선수와 추효주 선수가 지금 골대 앞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왼발의 소유자 이은미 전은하 박스 쪽 전은하 마지막에 이지민 그리고 오른발 슈팅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 지금 김윤지 수비의 클리어링 수원 FC 위민의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고요. 반대편 연결됐습니다. 왼발 슈팅 들어왔어요. 전은하 후반전 교체로 들어온 전은하가 후반 70분에 세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3대0. 전은하 선수 이 골 왼 오른쪽 권은솜 짧게 주고받는 패스 유기적인 패스 아크 쪽 공을 뺏어냈습니다. 전방에 나나세와 서예진이 뛰고 있습니다. 나나세 왼발 슈팅 살짝 떴습니다. 나나세의 돌파 오른발로 하프라인 넘어서 길게 중원에서의 볼싸움 그리고 왼쪽에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슈팅 고민정의 오른발 슈팅
잉페 방금도 살짝 길긴 했지만 굉장히 센스 있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오른쪽 좋은 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쪽 전은아. 지금은 정혜지 선수의 좋은 페이크네요. 잡는 척하다가 그대로 흘려주면서 김경희 골키퍼에게 공을 맡겼습니다. 한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뺏어냈고요. 뒤쪽 2대1 패스. 그리고 박스 안쪽. 지금은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정혜지. 정혜지 선수도 좋은 수비를 뭐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번쩍 들었고요. 오른발로 날카롭게 수비의 클리어링. 뒤쪽 지소연이 몸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이번엔 지소연의 역습. 지소연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지소연 오른쪽 봤고요. 오른발 크로스 반대편 헤더 맞았어요. 김경희 주여주의 회심의 헤더 김경희가 쳐냈습니다.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갔고요.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네, 손 FC 위민이 3대0으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고요. 전반전 19분에 지소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이 전반 추가 시간에 메바이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70분 이 교체로 들어온 전은하 선수가 세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